오랜만에 미국의 메이저리그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왔다. 샌디에이고의 유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김하성이 타격과 수비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 특히 수비에서는 모두가 파울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볼을 잡아내는 것을 보고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기립박수로 응원해줬다. 대한민국에 있을 때도 공수에서 맹활약을 했던 김하성이 점점 더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도 수비는 물론 타격도 잘해서 자신의 발전은 물론 모든 사람들의 자랑이 되길 바란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김하성의 허슬 플레이에 동료들이 깜짝 놀랐다. 김하성은 22일 한국 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페코 파크에서 열린 2022 메이저리그 워싱턴 내셔널스와 홈경기에서 호수비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타석에서는 6번 타자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를 기록했고 유격수로 나선 김하성은 1회부터 9회 첫 타자 크루즈의 땅볼 타구를 처리하는 과정까지 안정적으로 아웃카운트를 만들었다. 특히 6회 수비 때가 악권이었다. 김하성은 6회 초 1사 2후 3루 쪽 파울 라인을 지나 관중석으로 향하던 알렉스 콜의 파울 타구를 쫓아갔다. 김하성은 끝까지 잘 쫓아가 펜스에 부딪히는 위험에도 아웃카운트 하나를 책임지는 호수비를 펼쳤다. 펜스와 강하게 부딪혀 감독과 동료들이 걱정하기도 했지만 곧 글러브에 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신도 괜찮다고 했다. 밤멜빈 샌디에이고 감독은 김하성이 벽에 부딪히면서 몸의 절반이 잘릴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MLB.com은 김하성이 펜스에 부딪혀 넘어지자 3루수 매니 마차도가 걱정하며 재빨리 달려갔다. 하지만 김하성은 여전히 공이 글러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다. 이날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역전 결승 투런 홈런을 친 한 조시벨은 수비로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다면서 그들의 경쟁이 이어진다. 매일 그들의 경기를 지켜보는 것은 특별한 볼거리다고 말했다. 이어 벨은 김하성의 허슬 플레이를 두고 믿을 수가 없다. 우선 나는 겁이 났다. 김하성이 공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5에서 6초 후 그가 공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였다. 그의 특별한 재능이라고 추켜세웠다. 감독과 동료들의 걱정 속에 김하성은 배가 강하게 펜스와 충돌했지만 식스팩이 있어서 괜찮다고 전했다.